오랜 세월 한 30여 년간을 그 부동산 중개회사하고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지금 이제 퇴직하고 현재는 작가로서 또 여기 이제 상당히 많은 곳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또 유튜버 부동산 김인성의 부자경매라는 유튜버 채널에 이제 유튜버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특수경매 관련된 책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특수경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저도 그렇지만 이게 경매를 왜 일반과 특수 나눠서 얘기할까? 이게 사실 모르겠거든요. 뭘 특수라고 하는지 저도 이제 많이 인터뷰했는데 아직까지도 대체 뭘 특수라고 하는지 그리고 나와서 하시는 분들 말씀이 특수경매의 정의가 조금씩 다 달라요. 특수경매가 대체 어떤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이 특수경매냐 일반 경매냐 이런 거는 어떤 그책 속에 나와 학문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 내용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경매를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같이 전문가들이 이제 분류를 하는 그런 이제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경매까지 내가 이제 3권을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점에서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이제 책자인데 이 특수경매까지 이제 특수경매를 손대기까지는 그 1권에 이제 알기 쉬운 기초경매라고 써 그쵸? 있고 경매 실무가 있습니다. 제 책에. 그 과정이 거쳐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특수경매는 이게 그 초보자들은 그거 할 수가 없죠. 근데 왜 이제 그게 이제 특수경매가 좀그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냐면 그런 베이직 트랙이 없이는 이걸 할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특수경매는 좀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이걸 손대는 게 좋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러면 이 특수경매가 뭐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경매하고 특수 경매를 이제 구분을 하자면 일반 경매는 그냥 속된 말로 이래요. 누워서 떡 먹기다. 쉬운 경매? 쉬운 경매. 쉬운 경매. 그 권리 분석 1분이면 끝난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거 권리 분석 1분이면 끝난다는 사람들 말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권리 분석 1분이면 끝나요. 그 1분이면 끝난다는 얘기는 바로 베이직 트랙이 좀 있어야죠. 기초가 있어야죠. 뭐 적어도 대항력이 뭔지 또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는 방법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보는 정도는 알아야지 사실은 1분의 권리 분석 끝나지. 그쵸, 그쵸. 그거 뭐 아무나 모르는 사람도 1분에 끝날 수는 그쵸, 없죠. 근데 그 정도까지 과정이 거친 사람들은 그냥 일반 경매는 1분이면 끝난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난 이제 그런 얘기를 책 속에서도 얘기를 하고 내 이제 강의를 통해서도 아주 그거를 강조를 합니다. 경매에 대한 용어 정리나 용어에 대한 개념만 알면 경매 정보지 보고 읽고 이해하고 판단만 하면 경매한다. 외울 것도 없이.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수강생 되는 때 상당히 강조를 해요. 근데 그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경매 실 사례를 들고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는 편인데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쉬우냐? 이 권리 분석이라는 거는 그 경매에 있어서 권리 분석은 간단해요.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별도로 내가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지 또 인수되는 부담이 있는지 추가로 매각대금 외에 인수되는 금액이 있는지를 그 분석하는 게 권리 분석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그 일반 경매라는 거는 인수하는 권리도 없고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도 거의 없는, 없거나 거의 없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쉽죠. 그럼 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죠. 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낙찰받기도 힘들고 또 가격도 높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일반 경매라고 그렇게 칭해요. 그래서 너무 쉽죠. 부담이 없으니까. 단지 내가 이제 돈을 얼마 써서 가져오느냐만 달렸지, 그 나머지에 대한 권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물론 이제 명도에 대한 부분은 그 경매에 있어서는 명도를 생각을 안 하고는 경매를 할 수가 그쵸,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명도가 어렵겠냐 하는 얘기는 그건 경매 나쁘게 표현하면 문외한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는 차제에 두고 나머지 권리 분석에 있어서는 그렇게 쉬운 물건, 그걸 이제 일반 경매라는데 그 반대되는 경우가 특수경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낙찰받고 나서 내가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또 부담되는 그 금액이 있는 거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물건들이 특수 물건이에요.
이게 큰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 매매로 할 때는 공인중개사나 이런 것도 중개하는 분들이 이제,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분야에는 또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들이 그 권리 분석을 다 해줘서 이상이 있거나 없거나 네. 그러면 이상이 있는 부분을 반드시 공지를 해서 이 부분은 인수를 이제 할 부분이고 이거는 인수 안 할 부분을 정리를 그렇죠. 해주는데 네네. 경매는 어때요? 내가 해야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어렵죠. 근데 그런 어려운 권리가 붙어 있는 그런 물건들을 우린 특수경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권리. 인수될 가능성이 있거나 인수되는 권리. 또 부담할 돈이 있거나 가능성이 충분한. 이제 부담할 돈이 되는 거는 이제 특히 이제 그 임차인들의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인수되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금액이 상당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인수되거나 부담할 그런 금액이 이제 그 나오면은 그것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권리가 그쵸. 붙어 있으면.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매력으로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수경매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어려운 물건이 어려운 권리가 또 붙어 있어서 그렇게 그런 물건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특수경매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은 이제 특수경매는 어떤 종류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아, 특수경매는 이제 그 어떤 종류? 특수경매는 어떤 종류가 아니라 이제 특수 경매로 나오는 물건, 그 물건에 있는 권리들이 어떤 권리가 설정이 돼 있는 물건을 우리가 이제 특수경매라 칭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그 특수경매에 이제 붙어 있는 권리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어요.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건 어떤 기준을 얘기를 해죠. 그래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권리의 인수와 소멸이 이제 그게 권리가 인수되는 권리가 있느냐, 소멸되는 권리가 있느냐, 뭐 그런 거 분석한다고 그랬죠. 그게 권리 분석의 핵심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거를 어떤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잡는 것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소 기준 권리에는 보통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6가지가 있는데, 그 말소 기준 권리에서 가장 이제 그 빠른 권리가 이제 그 접수번호가, 등기상 접수번호가 가장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접수가 돼 있는, 먼저 등기상 접수가 돼 있는, 또는 등기 외적인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붙어 있는 물건을 우리가 이제 특수경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권리들이 있냐면, 그, 가장 이제 우리가 어렵게 얘기하는 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그러는데 많이 들어봤죠? 벌써 어렵네요. 어렵죠. 말도 길고. 근데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앞자를 붙이는 이유는 가등기가 이제 담보 가등기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붙이는 거예요. 담보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인수를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는 거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가처분이 있어요. 가처분. 이 가처분하고 가등기가 참 위험한 걸리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지역권이라고 있어요. 지역권. 또 지상권. 이런 것도 이제 그 흔치는 않는데 최근에 어디 구로구에 어떤 그 물건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지상권이 하나 있는 물건이 나오는데 이 뭐 알다시피 지상권은 지상에 있는 그 권리를 가지는 거죠. 뭐 흔히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 이제 한전 철탑. 그런 것도 이제 지상권이에요. 그리고 지역권. 이런 거는 그 어떤 법률 행위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권리예요. 이제 그거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리라는 그 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일단은 인수를 받아요. 이제 그런 권리들. 그리고 이제 그 흔치는 않지만 이제 환매 등기라는 게 있어요. 환매 등기는 이제 내가 팔았다가 다시 또 내가 사겠다. 뭐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5년 정도가 이제 그 한도 기간인데 환매 기간이 이제 그런 권리가 있거나 또는 그 등기 외적인 권리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이제 그 특수경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권리가 바로 등기 외적인 권리인데 그게 이제 유치권. 많이 들었죠. 유치권 또 법정지상권. 이제 법정지상권에 이제 또 같이
분리되는 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리고 분묘기지권. 네. 분묘기지권 알죠? 네. 그 분묘기지권 이제 우리나라 그 좋은 산에는 묘가 없는 산이 없다. 네. 또 그 묘 없는 산은 악산이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조상 숭배에 대한 그런 그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남의 땅에다가 묘를 몰래 써도 좋은 자리에 써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묘 있는 산은 좀 악산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분묘기지권이 있죠. 그런 게 있고 이제 그 아마 특수 경매에서 특수 물건으로 분류하는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은 아마 나만 분류할 거로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왜 특수 물건으로 분류하냐 이렇게 의문이 갈 수도 있는데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중에서도 권리 신고를 안 한 임차인들.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보면 전입일자만 딱 있는데 그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요. 그러면 우린 그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권리 신고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보증금도 얼마인지 모르고. 그쵸. 물론 당연히 확정일자도 모르죠. 배당요구도 안 했고. 깜깜이야. 그쵸. 깜깜이 임차이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류의 임차인들을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특수 경매, 특수 물건으로 이렇게 봐줘요. 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네. 뒤에서도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이런 권리가 붙어 있는 물건이 나오면 우리는 그걸 특수 경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리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런 권리 상당히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권리죠. 물건이 붙어 있으면 그 특수 경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왜 그 이제 그 접근이 어려운 이유 이제 좀 그 접근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제 접근이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보통 그 특수경매에서 세 분류로 나눠요.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내가 낙찰받고 나서 섣불리 내가 이거 괜찮겠지 했다가 낙찰받다가 나중에는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권리가 있어요. 낙찰받았는데? 낙찰받고 나서. 그게 무서운 권리죠. 그리고 사용 제한을 받는 권리도 있고 또 금전적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특수경매에 그 위험성을 그렇게 세 가지 분류로 해요. 그래서 근데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권리가 가장 무서운 권리잖아요. 그쵸, 그게 아까 바로 얘기했던 길게 얘기했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런 부분. 이제 이런 게 좀 이제 상당히 소유권을 잃어버려요. 괜찮겠지 했다가 또는 어설프게 권리 분석했다가 그냥 나중에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리고 가처분. 이런 거는 그냥 나중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권리나 무서운 권리고 또 환매 등기도 있죠. 아까 환매 등기라고 그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사용 제한을 받는 권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한전의 철탑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교각을 이렇게 임시 교각이 됐든 무슨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서 또 땅을 이제 그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러면 내가 그 땅은 사실 위험 부담은 덜해요. 다음 기간만 조금 내 못 쓰다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사용 제한을 받잖아요. 그쵸, 그쵸. 일단은 내가 당장 그 땅을 사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뭐 집을 짓려고 그러는데 아니면 그림 같은 뭐 세컨하우스를 짓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아니면 농장을 꾸밀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잖아. 그렇죠. 그 기간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용 제한을 받는 그런 권리가 이제 그런 거고 지역권이라는 거는 또 마찬가지예요. 지역권도 등기가 돼 있으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은 계약 기간 동안은 그거를 내가 사용 제한을 못 받아요. 지역권이라는 거 아시죠? 뭐 일정한 그 내가 맹지인데 앞사람한테 야 이거 좀 빌려줘라. 그러니까 마음 좋은 사람이 빌려줘가지고 그 애 등기까지 하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그런 권리도 간간이 있어요. 지역권 그 설정 권리도 간간이 봐요. 그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사용 제한을 받고 또 이제 금전적 부담하는 게 뒤에서도 설명 나왔지만 가장 그게 우리가 어려운 권리예요. 이 특수경매에서 유치권. 그게 금전적 부담으로 나중에 진성 유치권이다. 가짜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진성이다 그러면 꼼짝없이 그 돈 다 물어내야 돼요. 그런 거. 또 이제 그 법정지상권도 사용 제한을 받지만 이제 그 나중에 가서는 그 법정지상권에 해당되는 그 물건을 결국엔 사야 돼요. 그거 뭐 일방적으로 철거를 못 시킵니다. 그 뭐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이제 조정을 해서 감정가에서 이제 합의를 봐주는데 어쨌거나 그것도 나중에 가서는 존속 기간에 그 기간의 이익 상실은 물론 향후에 또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 뭐 나한테는 필요 없는 물건이니까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사잖아. 그런 거. 또 뭐 그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거. 이건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제한을 받거나 돈을 또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금전적 부담은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지금 그 아주 우리가 경매에 있어서 일반 경매든 특수 경매든 그렇죠. 상당히 예의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이제 대항력 있는 그렇죠. 임차인. 네. 그리고 유치권, 진성 임차권.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특수 경매에서 유한 부담을 안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면밀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네. 또 파헤치는 그런 기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네. 내가 이 특수 경매 이 책에서 기술한 거예요. 그럼 이제 선순위 가장 임차인이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만나는 특수경매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선순위 가장 임차인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걸? 이 선순위 이제 그 임차인이라 그러면 네. 그 일단은 선순위 아까도 잠깐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네네. 등기상의 네. 접수번호가 가장 빠른 권리를 이제 말소 기준 권리로 해서. 네. 그 우선선자, 네. 그 전입일자가 빠른 거, 전입일자가 빠른 임차인은 그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그걸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그 법원에서 경매가 들어가면은 법원에서 각 임차인들이나 이해관계인들한테 이제 통지가 가죠. 다 경매 날짜, 그쵸, 예. 또 언제까지 네. 배당요구를 해라, 그쵸, 예. 권리신고를 해라. 네. 이제 그거 기본적으로 날라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아까 얘기대로 신고를 안 하는 그런 임차인들이 있어요. 네. 신고를 안 하는 임차인인데 통상적이면 다 신고를 하죠. 그쵸. 통상적이면 다 신고를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우리 그 경매 입찰 예정자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고 권리 네. 분석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안 하는 거야.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깜깜이잖아. 네. 몰문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를 일단은 요건 가장 임차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신고를 안 하면? 신고를 안 하면. 일단은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추정을 하는 거야. 꼭 안 나오면. 네. 정상적으로 우리가 임차인이라 그러면은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니까, 깜깜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요건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득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득이 네. 있으니까 안 하죠. 네. 근데 그 추정은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만이 하는 거야. 그렇죠. 그 물건을 분석하는 사람이 그쵸, 하는 거지 그쵸, 남이 예. 다른 사람이 안 해줘. 그렇죠. 아 이거는 내가 이 물건을 내가 갖고 싶은데 낙찰 받고 싶은데 오, 요 깜깜이 임차인이 있네. 네. 그러면 요거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많네.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힘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렇죠. 장사야 장사 네. 누구도 이기질 못해. 네, 왜 장사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돈 한 푼도 손실을 안 보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네. 단 1원도 손실을 안 봐. 그렇죠. 그렇죠. 누구한테 받든. 내가 그 대항력이 있으니까 확정일자도 빨라. 확정일자가 빨라야죠. 우선순위가 네. 있지. 확정일자도 빠른데 배당력을 했어. 그러면 돈을 어디서 받을까요? 배당력을 했어. 그럼 그 법원에서 받겠죠. 그렇죠. 네. 내가 법원에서 돈을 받을 거야. 네네. 그러니까 나 돈 줘 하고 배당력을 그렇죠. 했잖아. 그럼 법원에서 나가면은 입찰자들은 깨끗하잖아. 깨끗하잖아. 이거 좋다. 네네. 또 다 받아가는데 내가 뭐 걱정할 거 뭐 있어? 네네. 설령 또 모자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부담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근데 모자라는 부분이 캡이 많지 않으면 우리는 입찰을 들어갈 수가 있어. 그렇죠, 예. 싸게 사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안 했으면 누구한테 받아? 배당요구를 안 했으면 이제 낙찰자한테 그렇지 네.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요구도 안 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권리신고를 안 했으니까 임차보증금도 모르고 그러니까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가장 임차일 가능성이 돈 받을 수도 있는데도 이제 충분하게 그 이제 그 있는데도 이제 저 신고를 안 했으니까 네. 그 우리가 이제 그걸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네. 그 법원은 입장은 네. 그 일단은 그 권리 신고를 안 했어. 임차인으로 권리 신고를 안 했으면 너 임차인 아니잖냐. 네. 임차인이 권리 신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쵸. 권리 신고도 네. 안 했으면 너 임차인 아니잖냐.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네. 근데 법원은 아니올시다야. 법원은 그 해당 물건에 전입 신고만 돼 있으면 네. 소유자나 채무자 외에는 네. 설사 소유자가 세대주고 네. 그 세대주 구성원이 밝혀졌어도 네. 임차인으로 봐준다.
이유 없어. 보호하기 위한 거네요. 그렇지. 그냥 임차인으로 봐줘. 실질적인 조사를 안 해. 너 세대원이지? 아니면 아버지잖아. 이런 내용을 안 하는 거야. 직계 좀비 속이라도 그냥 집계 좀비 속을 다 임차인으로 봐준다는 거야. 그래서 직계 좀비 속을 누가 밝혀야 되냐? 내가 밝힌다. 그게 이제 뒤에서 가장 임차인 밝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우리가 어렵지. 아니, 만약에 진짜 임차인인데 신고를 안 하면 왜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득이 있나요? 자, 이제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이 네. 권리 신고도 안 하고 배당 요구를 안 한 그 부류가 네, 네, 네. 지금 방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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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통 무조건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선순위 임차인인데, 전입 일자가 빨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권리 신고를 안 했다 해서 가장 임차인으로 볼 수는 없어요. 네. 그건 모르잖아. 그건 모르죠. 아까 나한테 질문했듯이 네. 진짜로 정상적으로 계약했을 네. 수도 있잖아.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세 분리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야. 이건 본인이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네, 무조건 네. 그가 깜깜이라고 그래서 아니 너 가장 임차인이냐 단정을 하고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 그러면 이 안 한 사람이 임차인이 네. 도대체 이게 어떤 저 이유로 안 했을까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네. 내가 이 계약 기간까지 이 물건에서 계약 기간까지 살다가 네. 살다가 보증 받고 나갈래. 네. 아 일단 계약을 지켜줘. 그럼. 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아니 난 보통 배당 요구를 하면은 계약이 이제 나는 여기서 계약을 끝내고 돈 받고 나갈래. 나갈래. 이게 통보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그 즉시 계약이 이제 그 해지가 되는 거야. 그걸로.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계약이 유지되죠. 그렇죠, 유지되죠. 그러니까 승계 받는 거예요, 낙찰자는. 낙찰자는 승계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권리 신고를 안 한 사람의 첫 번째 유형이 답이 나왔죠. 네네네. 아, 이 임차인은 잔여 기간이 지금 남아 있어. 2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사 갈 상황이 안 돼. 애들 학교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더 살다가 살다가 결국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가 돈을 다 받잖아. 전액 네, 받잖아. 그쵸, 그쵸. 그건 법으로 보장됐잖아. 그쵸, 그쵸. 뭐 민사집행법이든 아니면 주임법이든 간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유의 임차인일 수도 있다. 그건 무서운 거죠. 네. 무서운 거야. 그쵸,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가장 임차인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첫 번째이고 이제 두 번째는 정상적인 임차인이야. 아까 대로 알고 보니까 정상적인 네. 임차인이야. 네. 근데 왜 안 했을까? 네. 어떤 지인이 됐든 누구가 됐든 네. 그 가장 임차인으로서 나중에 뭐 소송이나 인도명령 신청해서 판별이 안 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네, 있겠죠. 분명히 있다고. 네. 그 사람이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살 거야. 누가 산다는 거죠? 본인이? 임차인이. 임차인이? 그런 의도. 본인이 경매 참여 의도가 아니라? 그렇지. 이 물건이 탐나고 괜찮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살 거야. 그러니까 정보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지. 거는. 정보를 안 주겠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가격이 5억이다. 예를 네, 들어서. 네, 네, 네. 근데 뭐 이게 10억인데 자꾸 네. 떨어지잖아. 네, 뭐 네. 서울 같으면 20% 떨어지니까 그쵸, 그쵸. 8억 됐다. 뭐 네, 네. 나중에 뭐 6억 됐다. 네, 네. 뭐 8억에 저 또 80% 6억 4천 됐다. 네, 그럼 네.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 깜깜이니까 그쵸. 거의 안 들어와요. 그쵸, 그쵸. 그럼 그때 사는 거야. 그러면 나는 보증금이 5억 있어. 네. 그럼 1억 4천만 가지면 그 10억짜리 사잖아. 그쵸, 그쵸. 그거. 이해가 가죠? 네, 네, 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형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살다가 보증금 다 받고 나가려는 이유. 두 번째로는 가격 떨어져서 내가 싸게 한 다음에 1억 4천이면 사잖아. 5억이 있으니까 5억은 상계 처리하면 되거든. 그쵸, 그쵸. 법원에다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냥 상계 신청하면은 그 돈을 잔금 처리해 주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돈을 안 만들어도 돼. 그러니까 큰 돈 없어도 내가 집을 사는 거야. 그것이 이제 또 깜깜이 임차인들의 이제 또 그런 유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임차인. 가장 임차인은 아까 그 어떤 이득이 있어야지 이득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걸 네, 물어봤잖아. 네, 네. 분명히 이득이 있지. 선순위 임차인은 힘이 세다고 그랬잖아. 네, 네, 네. 내가 5억이다. 네. 그럼 5억 다 받는다고 그랬잖아.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당신 가장 임차인이야. 무슨 소리야? 나 이렇게 계약서 다 있고 5억이야. 근데 진짜다 그거. 네. 진짜다 물어줘야 되거나 내가 포기를 해야 되거나 그렇죠, 그렇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뭐 그런 권리도 있으면서 그런 권리를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신고를 안 하는 거야. 자격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가장 임차입니다. 이게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금전적 큰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해주거나 아니면은 또 제3자가 들어왔을 때는 뭐 그 소유자 또는 채무자를 어떤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많이 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 전입일자가 빠른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깜깜이 임차인이라고 그래서 권리신고라든지 배당요구를 안 했대 해서 아 이거는 이 임차인은 가장 임차인이다 이렇게 단정을 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보통 세 가지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깜깜이 임차인은 권리분석을 치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특수물건편에 놓고 이게 책에도 그렇게 기술을 이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제 본인이 입찰하는 의도가 있었을 때 만약에 10억짜리 물건이라 할게요. 1차가 10억이었어. 네, 네. 근데 계속 모르니 깜깜이니까 이게 뭐 한 4억까지 떨어졌어요. 네, 네. 근데 본인은 이제 5억 보증금을 알고 있어요. 네, 네. 그 이걸 내가 뭐 4억을 썼어요. 네. 그럼 나는 이제 5억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네. 4억에 받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남은 1억은 어떻게 되는 거고 네. 그 밑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그 위에 나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세무서는 있을 거고 뭐 다른 기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배당 순위에 의해서 날라가. 배당 순위. 배당 순위가 있잖아요. 배당 순위가 있어가지고 제일 공순위라고 하는 경매 비용이 있죠. 네네. 그리고 그 해당 물건에 예를 들어서 필요비라든지 유익비, 네네. 임차인들이 네네. 여기는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그걸 받으려고 그러니까 네네. 뭐 해당이 안 되겠지.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3순위에 뭐 최선 순위. 그 최우선 변제금 네네. 임차인의 그리고 이제 임금 3개월치 네네. 또 퇴직금 3년치 이렇게 그게 이제 배당 순위가 있잖아. 그 순위가 만약에 그런 그 배당 순위가 있다면 그거 다 가져가는 거야 먼저. 가져가고 이제 남는 돈 가지고 상계를 하는 거지. 그 상계를 하면은 내가 모자라는데 4억에 샀다. 그러면 뭐 그 4억에 10억째 산 거군요. 그냥 산 거야 4억에. 괜찮네요. 그 사업이랑 괜찮지.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을 네. 우리가 무조건 가장 임차인이라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권리 분석을 하는 거를 이제 우리 저 네, 그 특수경매 그 책에서 네.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특수경매 책을 보면은. 그 이제 말씀하신 거 들으면은 이 사람이 진짠지 가짠지를 알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찾는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찾는지 알면 좋을까. 그게 찾는 게 이제 핵심인데 네. 그거 사실은 그 이거가 내가 나는 지금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실전에서 실무에서는 떠나서 이제 그 강의라든지 작가로서의 활동 또 유튜버로서의 활동을 이제 즐겁고 재밌게 하는데 그 실무에 내가 실무에 있을 때는 이건 누워서 떡 먹게 했어요. 이거는 그 그냥 일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진짜 구별이 그 쉬워요? 그냥 쉽죠. 왜냐면 그때는 지금은 왜 그러냐면 지금은 신상정보보호법이 워낙 강화됐잖아. 꼼짝 말아요 그것 때문에. 그쵸. 밝힐 수가 없어. 근데 그때는 그냥 다 됐어요 통과. 관공서 그러니까 물어보면 얘기해주고. 이게 뭐 가장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그냥 금방 판별돼서 그건 어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몇 년도부터요? 우리가 몇 년 안 됐죠? 4, 5년 전부터가 몇 년부터 아직 신상정보 강화보호법이 엄청나게 강화됐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관계 뭐 해당 응원 지원들이 아유 얄짤없어 이거. 큰일 나게 자기들 자기가 그쵸, 이제 그쵸. 저기 저기 해당되니까 벌칙 묻고 뭐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야 되잖아. 신상 정보가 이렇게 그쵸. 강화됐어도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우선은 찾아보는 것이 네. 가장 우선 첫 번째가 그 경매 정보지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경매 정보지에서 어떨 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현장 조사원들이 조사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집행관이 조사를 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집행관보도 그 경매 정보지에 보면 이제 문건 접수하고 송달 내역이 있어. 네네. 그러면 그 해당 물건의 이제 경매 신청 그 개시 결정부터 시작해서 각 이해관계인들이라는 건 그 물건에 걸려 있는 뭐 등기상의 권리자. 네네. 또 등기 외적인 권리자가 신고한 사람들, 또 임차인들, 뭐 임차인은 뭐 이제 이해관계인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거기까지 전부 다 이 경매에 대한 그 상황을 다 송달을 해요. 그러고 뭐 송달을 해서 뭐 권리 신고하라면 권리 신고 배당 언제까지 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 채권자가 그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어느 채권자든지 그 마찬가지겠지. 근데 보통 이제 그 경매 신청 채권자가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제 근저당 채권자지. 그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은 임차인이 거기에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거죠. 네. 후순위 임차인은 얘기할 이제 대상도 아니니까.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권리 신고나 배당 요구를 했는지를 열람 신청하는 경우가 네, 있어. 네. 열람 신청. 네, 네. 잘 모르니까 네, 네. 또 아주 문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열람 신청을 했다는 이유는 왜 했을까? 채권자가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빨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지만 나는 너가 권리가 없다는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다.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권리신고하고 배당신고 열람을 뭐하러 해 채권자가. 그럼 그 서류가 뭐냐. 네. 무상거주 확인서나 네. 불거주 확인서. 자 우리가 이제 은행이라는 데는 참 그 아주 저기야 치밀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그 채권에 대해 어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도 배제를 시켜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거기에 선 전입자가 빠른 임차인인데 거기다가 1순위 근저당을 써서 돈 줄 은행이 있어요? 없죠. 없죠. 네, 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이제 간간이 강의상에서도 이게 상당히 그전에도 그랬어요. 이게 우리나라 이거 주택임대차보호법 다른 거 바뀔 것이 아니라 이거부터 빨리 바뀌어야 된다. 뭐냐면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보면 네. 그 임차인이 등기가 없이도 네. 대항요건만 갖추면 네. 대항요건이라는 거는 이제 전입하고 전입신고 이것만 갖추면 그 다음 날 네.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 날 전입일자 다음 날.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지금 사회전적으로 말도 맞고 탈도 많은 게 뭡니까? 임차인들 지금 엄청나게 피해가 많은 게 깡통전세 사기전세. 사기전세가 바른 거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기전세는 이제 혼자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 보통 4명, 5명의 그룹에서 건축주나 바지 주인, 또 뭐 브로커, 또 예, 대출 브로커, 뭐 분양업자 이렇게 해서 네. 그냥 합동해서 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피해는 뭐 이제 최근 들어서 더 많았을 뿐이지 전부터 있었어요. 바로 이런 그 틈새를 이용해서. 자 전입일자 다음 날 대항력을 취득해. 네. 그래야지 내가 대항력을 가져. 그렇죠. 그러면 전입일자에 1순위 근저당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저당... 전입일자 날. 근저당이 먼저죠. 그럼. 그럼 근저당이 그거야. 그래서 피해보는 거야 지금. 아 걱정하지 마라. 너 전입일자 빨리 해. 너 전입일자 빨리 하면 너 1순위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근저당이 나보다 하루 딱 먼저 들어와. 나보다 빨라. 이해가죠? 네네네.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계약할 때는 서류가 깨끗했는데 깨끗했는데 오후에 나중에 은행 근저당 잡았다는 거잖아요. 요즘에. 그러고 이제 벌써 다 날라버리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전입일자가 나는 그 전부터 그래서 이거 진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전입일자가 전입일자 날짜에 대항력을 취득하는 걸로 해야 된다. 난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 뭐 주장은 뭐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거이기 때문에 메아리지 메아리 그냥 아 이거는 내가 실무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만 가졌던 건데 최근에 이게 워낙 사기꾼들이 많이 해가지고 피해자가 양산되니까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 전입일자를 대항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최근에 내가 어떤 보도를 이제 들었어요. 야 이게 국회의원들이 인재 정신 차렸구나. 아니면 정부 해당 부서에서 인재 정신 차렸구나. 그쵸. 피해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동안에도 피해자가 많았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완전히 뭐 소유권 외양간 고치기인데 그래도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죠. 고쳐야죠. 그러니까 지금 부랴부랴 뭐 피해자들을 한테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데 연 1%로 해가지고 대출해주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전입일자 이제 얘기하다가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은행에서 이거 확인하는 거야. 이거 너 지금 너 임차인 권리 신고하고 뭐 돈 받으려고 암만 저 전입일자에서 우선 대항력 있는 것 같지만 넌 대항력 상실했어. 없어. 그게 바로 무상거주 확인서하고 그 불거주 확인서야.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돈은 주는 경우는 거기에 전입신고가 돼 있는 임차인이 그 누구를 불문해 뭐 세대주가 됐든
뭐 세대원이 됐든 뭐 또 다른 뭐 장인 장모가 됐든 형제지간이 됐든 아니면 뭐 회사 직원이 됐든 이제 보통 그런 류가 많아요. 네네. 그 저기가 가장 임차인이 이제 그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를 불문하고 거기에 전입일자가 빠르면 전입일자 빼. 전입일자 빼. 그러고 나서 1순위 근저당 쓰고 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든 말든 전혀 상관을 안 하지. 왜? 경매나 가면 내가 다 가져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뺄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걸 쓰는 거예요. 무상거주 확인서. 무상거주 확인서 가져와. 또는 또 거주 불거주 확인서 가져와. 거주 안 한다. 전입일자가 빠르지만 여기는 거주를 안 한다. 그런 경우 많거든. 네네. 그거 딱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한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거군요. 네. 너 자격도 없는데 왜 신청을 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요거를 확인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 기록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우리가 이 무상거주 네. 확인서 확인하면 되잖아. 근데 이걸 안 확인을 안 해준다는 얘기. 은행에서. 은행에서. 왜? 신상정보보호법 때문에. 아, 과거에는 이걸 보여주면 보여줘. 그렇지. 아. 왜? 보여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어이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회사를 왜? 보여줘야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그렇죠. 자꾸 떨어지잖아. 돈 잃을 수 있잖아. 그럼 자기 돈 그 네. 채권이 그쵸. 손실이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방지역에서도 보여준다고. 그러면 내가 은행이라도 내 저거 자꾸 차수가 떨어져 버리면 저 전입일자 빠른 것 때문에 차수가 떨어지면 그쵸, 이거 내가 이거 저기 뭐야 저 근저당 금액으로 채권 금액 아니 저 채권 금액이 뭐 이제 예를 들어 10억인데 그렇죠. 저거 잘못하면 1억도 못 받겠네. 그렇죠. 그럼 알려주는 거지. 은행 어느 은행이나 알려줄 수밖에 없지. 채권 손실이가니까. 근데 지금은 안 알려준다. 그 안 알려줘요. 최근에도 내 전화 해봤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그러던가요? 개인정보 아니에요? 그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이 방법을 쓸 수가 없겠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쓴다는 얘기는 뭐야? 이미 답이 나왔잖아. 답이 안 나왔어? 아 답이 나왔죠 이미. 열람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는 열람 신청했다는 그 기록 기록만 가지면.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추정이 가능하고 가능성이 충분하고. 굉장히 높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그 안 들어왔으면은 뭐 안 들어왔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아 요거는 무상 저기 그 가상 임차인이라는 걸 확신을 가질 수 있지. 그런데 이제 만약에 들어왔다. 네. 들어온 게 사실이 확인이 됐다. 은행에서 그러면 뭘 이제 하냐면 배당 배제 신청서가 들어와. 배당 배제 신청을 들어와 채권자가 야, 이거 이 지금 이 임차인은 네네. 배당 받을 자격이 없고 네. 자격이 없는 그런 그 임차인이니까 네. 배당 신청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은행들 배당을 주지 마라. 네. 그러니까 은행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명의랑 네. 실제 그 신청한 사람 명의는 다르면은 이제 배당 배제 신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명의 다른 게 아니라 그 임차인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 권한이 없구나. 오 네, 너는 네. 이제 배당 신청이 들어왔다고 네, 치면 네. 아 너 권한도 왜 신청했어? 그러니까 배제 신청한다. 네, 배당 신청이 들어왔으면 배당 배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고 네, 네. 뭐 안 들어왔으면은 또 안 들어온 대로 많은 그쵸. 거야. 아... 근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보고선 판단을 내린다는 얘기지. 아 이 전입자는 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아니구나. 예, 이제 요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게 있어요. 또 한 가지 파악해 볼 수 있는 게 그 배당 신청을 했어. 네. 권리 신고도. 네, 네. 이 저기가 네, 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고를 네, 했어. 네. 근데 보니까 나 이렇게 또 확인해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철회가 들어와 있어. 네, 네, 네. 이런 경우 있습니다. 네, 네, 네. 철회한 이유가 뭘까? 철회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네, 네.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왜? 이거 배당 신청을 하고 이제 권리 신고까지 배당 신청을 했는데 겁나는 거야. 겁나서? 겁나서. 왜? 채권자가 가만히 안 있거든. 넌 전입 신고자, 넌 무상 거주 확인서고, 너는 배당 받을 자격도 없는데 너가 배당 신고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회 행위로 고발을 해버려. 사회 행위로 고발할 그리고 이제 그 요즘은 사실은 네. 이 경매 상식들이 아주 보편화돼 있어. 그렇죠, 많이 보편화돼 있어. 인터넷이고 뭐 또 포털 사이트에 네. 뭐 키워드만 넣으면 네. 다 나오잖아, 그쵸. 줄줄이 나오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반도사들 다 돼 있어. 네. 그러니까 반도사가 됐으니까 네. 내가 대항력 있는 실질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닌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덤페이 쓰겠네. 네. 내가 소유자하고 네. 채무자 살려주려고 하다가. 네, 그렇죠, 그렇죠.
겁나는 거지. 왜 이제 뭐 뻔히 알잖아. 치면은 뭐 그쵸. 경매 방해죄라든지 네. 뭐 사회 행위라든지 뭐 강제 집행 면탈죄라든지 아주 무서운 그 형사 고발권이 있어서 그걸 다 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는 거야. 요런 거를 그래서 그 문건 접수하고 송달 내역서에서 요런 거를 면밀히 파악을 해 봐라. 그게 이제 첫 번째야. 아, 그럼 이게 만약에 이 정도가 됐다면은 몇 프로로 보시나요? 가짜일 가능성이? 100%로 보시나요? 90%, 80%? 거의 90% 이상 가능성이 많아요. 굉장히 높다. 아, 굉장히 높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물건들이 전체 물건 중에서 사실은 또 한 10% 내외밖에 안 돼. 아, 그럼 대부분 많은 것 같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는 물건이 전체 물건에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그냥 한 10% 내외. 그 중에서 또 이렇게 가짜일 가능성이 충분한 이런 그 임차인들은 또 뭐 그렇게 이런 임차인들은 또 많지. 90% 그 정도 되지. 거의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경우. 그러고서 이제 또 찾을 수 있는 건 그렇게 해서 이제 문건 접수하고 송달내역에서 그런 과정을 차분하게 했는데도 없다. 이런 아무 사실이 없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하는 수밖에 없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근데 이게 있어요. 나는 이제 경매를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책에서도 내가 일권에서 그렇게 기술을 했지만 명도의 최고 고수는 임차인을 만나지 않고 명도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전쟁 없이 승리하는 거죠. 전쟁 없이 승리하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들은 뭐 만나라고 다 만나야지 그쵸, 그쵸. 뭐 손바닥 부딪혀야 뭐 소리가 나는데 만나서 얘기하고 만나서 뭐 대화하는 기술들 많이 얘기해. 근데 만나는 거는 별로 원치를 않아. 왜? 그 사람이 기분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의 다가 보증금을 다 못 받는 사람이 그쵸. 거의 다 많아. 못 받거나 조금 또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받고 나머지 금액 못 받고 그런데 기분이 좋겠냐고. 안 좋죠. 다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든지 적대 감정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바지 끝들이라도 잡으려고 그래.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럼 서로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쵸. 뭘 만나서 뭐 내가 그 대화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그런데 그걸 가서 만나서 얘기하려고 그러냐고. 만날 필요가 없다. 만날 필요가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해라. 마지막에 한번 만나라. 마지막에 만나는 건 법원에서 만나라. 네. 법원에서 서류하고 그 이사비용 줄 거 있으면 이사비용 주고. 그때 이제 재밌는 게 인상착의 가지고 얘기해. 아, 나는 이제 무슨 옷을 입고 나갈 거니까 그쪽에서는 무슨 옷 입고 나오세요? 그래요? 그럼 커피숍 문 앞에서 몇 시에 만나요? 그럼 서로 그거 보고 차기하는 거야. 그치. 얘기할 것도 없어. 돈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하고 벌써 얘기가 다 되잖아. 이삿짐을 싸는지 아니면 그리고 저기까지도 그 관리비 정산까지라도 다 하고 이제 그런 저기를 하라고 그러든 그건 이제 내용증명이나 이런데 내 그 양식이 다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깔끔해. 깔끔하죠. 그렇게 뭐 만나서 구구절절 사정 들어가면서 또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지금 깜깜이 이 경우에는 가급적 만나야 돼. 만날 정보를 얻죠. 만날 정보를 얻지. 근데 만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렇죠. 안 만나죠. 안 만나지. 한둘이 계속 찾아보고. 그래서 만나면은 절반은 성공이야. 만나기만 해도. 만나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이야. 그러면은 이제 만나면은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를 너 가짜지가 아니라 너 진짜지. 너 진짜지. 전 그래도 애모 앞니 먹겠어요. 진짜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적대감이 없지. 그쵸, 맞아. 진짜라고 인정하고 들어가고서 근데 이제 보증금이 아직 밝혀지질 않아서 얼마인지 모르고 내가 이제 돈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일이 풀린단 말이야. 돈 주겠다는데 마다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게. 거기서 증거 잡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녹취. 여기 녹취하듯이 당사자 간의 녹취는 그 법이 안 걸리잖아요. 제3자가 하는 건 녹취만 걸려도 당사자 녹취는 그쵸. 법에 위반되지 않으니까 녹취는 필수다. 그러면 거기에 증거가 나와요. 내가 온순하게 나가고 내가 주겠다는데 그걸 거부하고 마다할 사람 별로 없다. 그쵸. 그러면 거기서 뭐 계약서가 있느냐 영수증이 있나 그런 걸로 내가 확인하고 돈을 건네도 건네야지. 근데 운 좋게 그런 게 하나라도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곧 그런 거야. 그럼 그 진짜지라고 물었을 때 뭐 어떤 걸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약서를 보는 게 확인 중요한 건가요? 이제 얘기 풀어가다면 이제 돈이 뭐 말로 얼마 다를 거냐 내가 여기 5억인데 다 줄 거야? 근데 진짜 5억이면 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게 확인 서류가 있어야지 말로만 해서 어떻게 줘요? 그거는 대화의 기술이야 이제. 그다음부터 일단은
이 그런 깜깜이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을 만나기도 힘들지만 네네. 만났다 그러면 절반의 성공은 아. 누구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그리고 기본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라.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내가 줄게. 네네. 그렇게 하고 들어가고선 그렇게 하고 나서 근거를 찾아서 근거만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때는 명도는 쉽다. 그러고 나서 뭐 그때는 뭐 거기도 가짜로 그냥 가짜면서도 진짜 행세하면서 돈 받으려고 그랬는데 뭐 내가 뭐 뭐 잘못된 게 뭐 있어? 그쵸, 그쵸. 나중에 밝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더라. 네, 그쵸, 그쵸. 나 진짜인 줄 알고 돈 주려고 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네, 보니까 가짜더라. 그쵸. 그건 속이는 것도 아니거든. 그쵸, 그쵸. 사실을 밝히는 행위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우리가 전입세대 열람 내역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민등록은 이제 그 신상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절대 금지죠. 그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그 해당 그 물건 그 세입자의 그 세대주 그 주민등록 등본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신상정보 그 때문에 네. 볼 수가 없어. 1절 네. 초본인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뭐 관련서는 뭐 혼인관계서류라든지 뭐 호족등본, 호족등본이나 요즘 가족관계증명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를 보면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거 볼 수가 없잖아. 네. 신상정보보호법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전입세대 열람은 공개가 되잖아요. 이거 근데 주인만 볼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제3자 누구나 제3자 다 봐. 그러니까 전입세대 열람 내용은 우리 경매 입찰자들이 그 경매 정보지만 하나 달랑 들고 가서 네. 이제 보여주면 띄어요. 아, 그리고 경매 나왔어. 근데 전입세대 열람 내용은 거기에 양식이 다 있어. 그래서 얘네 가서 써서 그거 보여주면 그냥 볼 수 있어. 그러면 거기 신청할 때 이제 동거인까지 같이 이제 거기서 기재를 해서 넣으면 동거인도 나오는데 전입세대 열람은 이제 그 보통 사설 경매 정보지에도 다 공개가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만 믿지 말고 네. 경매 입찰 그 입찰 마지막 때까지도 한 번쯤 동사무소에 가서 네. 확인해 보는 게 좋아. 확인해 봐주고 좋고 네. 또 낙찰 받고 나서도 더 이제 또 새로운 서류를 더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낙찰 받고도 나서 이제 간간이 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뛰어보는 게 좋아.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내 경험으로 아까 얘기했죠. 떨려서 겁나서. 네. 겁나서 권리신고했다 배당신고했다 빠져나간다 그쵸, 그쵸.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간다 퇴출 퇴출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잖아 네, 그거가 그쵸. 근거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미 그 뭐 경매가 다 끝나고 나서 뭐 퇴출하면은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거기 임차인 진성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그 법으로는 일단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네. 배당 신청을 하고 나서는 이사 가도 돼. 근데 배당 신청 안 했잖아. 그쵸, 안 했죠. 그리고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권리를 상실해버리는 거야, 그나마도.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가장 임차인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소에 가는 거야. 그 아파트 네네, 같은 네네, 경우에 네네. 또 빌라 같은 경우에도 대개 보면 관리소가 다 붙어 있어 그게 네네. 어디 어디 관리소 뭐 영진 관리소 뭐 전화번호 적혀 있고 또 뭐 그런 데서 안 하면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관리를 많이 해요 인근 그러면 그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같은 데 단문에서 전화해가지고 네. 뭐 하면은 우리가 해요 그러면 거기 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또 서류가 나와요 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우리가 아파트 그 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임차인들 들어가면 입주 신고서를 하잖아. 그쵸, 그쵸. 누구든지 입주 신고를 네, 하잖아. 네. 그리고 선수 관리금 내잖아. 네, 네, 네. 그럼 누가 낸 거야? 그거 보면 나오잖아. 그쵸, 그쵸. 또 거기에 뭐야 차량 등록도 하잖아. 네, 네, 네. 그거 다 서류잖아. 그러면 관리소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그 여기 내가 저 뭐야 관리비 전액 다 낼 건데 밀린 거 낙찰 받으면 네. 이제 뭐 관리비 밀린 거라든지 이런 걸 내가 좀 확인하게. 그건 이제 본인이 요령이야. 해줄 수 있고 안 그걸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도 뭐 신상정보 타령은 뭐 안 해줄 거고 그 무서워서 요즘 그 상당히 무서워해요 그런 걸 괜히 뭐 내가 섣불리 했다고 내가 뭐 법에 걸리면은 뭐 나한테 득이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을 그렇게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확인하는 거를 해서 그게 이제 한 가지라도 찾아내면 근데 이제 그 대항력인이 임차인 경우에는 그 법원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우리가 명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인도 명령하고 인도 소송이 있단 말이야. 근데 명령은 신청이야. 인도 소송은 말 그대로 소송이야. 소송으로 가면 어렵잖아. 너무 어렵잖아. 변호사 선임해도 그쵸, 변호사가 그쵸. 이긴다 진다 얘기 안 해주잖아. 그쵸, 어떤 그쵸. 사건이든지. 근데 이거를 소송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경매 안 받으니만 못하다. 소송이 길고 어렵고 그런데 그거 언제 그걸. 그래서 가급적 인도 명령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 가장 임차인이라고 추정되는 물건을 어느 한 가지라도 단 한 가지라도 근거 서류만 있으면 그 서류 가지고 인도 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류 찾는 거야. 이게 있어야지 이제 인도 명령을 할 수 있어. 그냥은 인도 명령 신청을 안 해요. 법원은 그 뒤에 유치권 얘기도 나오겠지만 법원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 유치권자 이유 없어요. 인도 소송으로 가라 해요. 인도 명령 대상자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인도 명령 소송을 그냥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인도 명령 대상 된다? 그러면 그거 받지도 않아요. 그냥 그치. 기각이야. 끝나. 인도 소송으로 가셔. 소송 법원으로 가셔. 그러지. 그러면 그냥 또 빨리 찾아야지. 어떻게든지 서류를 하나 찾아야지. 그때부터 부랴부랴. 찾아서 서류를 넣으면 일단 한 가지라도 넣으면은 아 그거 이제 이 한 가지만으로도 된다 그러면 인도 명령 소송을 인용을 해줘. 그래서 인용을 해서 이제 확정을 져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룰루랄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이거를 이제 입찰 전에 한번 찾아보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은 남들이 못 찾았다 그럼 어떻게 돼? 남들이 못 찾으면 내가 단독 입찰 싸게 사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이제 물건이 나오면 네. 우리 수강생들한테 그런 얘기 여러분들 이런 물건을 하면 콜롬보가 되세요. 유능한 형사가 되세요. 네. 그러면 유능한 형사가 된 대가는 충분하니까 대가 충분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그 경매 이제 그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은 이런 물건을 많이 해요. 찾기가 이제 좀 요령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네, 요즘은 이제 초보자들도 많이 해요. 워낙 이렇게 이제 내가 쓴 책처럼 이런 거 탐독만 해도 네, 그쵸. 이거 탐독만 해도 이 내용이 여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내가 얘기하는 게 네. 쭉 한번 읽다 보면 아 이렇게 찾는 거구나 그쵸. 이해가 가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그 입찰 후에 이제 그 찾는 방법도 네.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거의 이제 그 비슷한데 네. 입찰 후에는 이미 일을 저질렀잖아. 그렇죠, 이미 저질렀죠. 아, 이미 저질러서 단 그 내가 추정하고 네. 예상만 하고 근거 없이 일단을 했어. 네. 아, 가장 임차인 분명하다. 네, 네, 네. 저건 분명히 아들인 것 같다. 네. 아니면 뭐 배우자 같다. 느낌적으로. 느낌적으로 네. 아니 아버지 같다. 실질적으로 네.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대학 그 전입 세대 그 선순위인데도 그 깜깜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표기를 해줘요.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 네. 그 법원마다 살짝 다르는데 네. 거의 해줘요. 그러면 아 이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구나. 그렇게 그거 이제 사실 여부는 조사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 네네네. 이제 그런데 어찌됐거나 이거를 내가 추정을 해가지고 보니까 아니야. 아 가짜 같아. 가장 임차인 같아. 그래서 에이 그래 내가 일단 저질르고 싸니까 저질르고 내가 찾아야지. 이렇게 이제 낙찰 받고 이제 찾아야 되잖아. 근데 그 송달 그 접수나 뭐 송달 내역이나 또 뭐 그런 등등 내역에서 하나도 밝힐 수가 없었어.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대로 역시 현장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이제 뭐에서 찾아야 되냐면 낙찰 후에는 이제 그 집행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그 경매 사건 목록이 이제 그 현황 보고서하고 감정 평가서하고 매각 물건 명세서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그 경매 사건 목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세 가지 가지고 이제 거의 권리 분석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가 핵심적인 서류이기도 하지만 집행 기록이라고 있는 건데 이 집행 기록은 그야말로 경매 사건 목록상에 없는 서류까지도 그 속에 다 있어. 주민등록 등본까지도 있어. 다 있어. 주민등록 등본은 이제 그 아무나 못 뛰는데 네. 이제 경매 그 해당 집행관들은 현장 답사에 가서 그쵸. 현장 답사를 하고 실질적인 조사는 아니고 그냥 외형적인 조사 네, 네. 그냥 사람이 없으면 태면 무죄로 해서 네. 뭐 붙여놨다 네, 이제 그게 네, 상습적으로부터 네. 우리가 현황 보고서에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슬쩍 하면서 전입세대 열람하고 해당 주민등록 등본을 열람할 자격이 있어. 그게 그 속에 다 첨부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거 보면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 세대주가 세대주가 누구고 세대원이 네, 누군데 지금 세대원이 그쵸. 임차인 행세하는구나. 네, 네, 네. 그냥 다 나오잖아. 그럼 거기 나오고 다른 사람은 없어. 다른 사람은 없고 거기 세대주와 세대원 직계 좀비속만 있는 거야. 그쵸, 그쵸. 그럼 직계 좀비속은 그냥 세대주로 이름으로 봐. 그러면
이 세대원이 지금 그 저 나중에 임차인 행사한다 그러면 세대주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세대주를 상대로.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낙찰 받고 나서는 일단 집행 기록을 확인을 해서 그러면 그 낙찰 전에 보지 못했던 서류들이 그 속에 다 있다는 얘기야. 거기 뭐 그 무상거주 확인서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불거주 그 확인서라든지 또는 때로는 저 배당 배제 신청서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그런 게 다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건 성공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성공 보는 거지. 돈 버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게 또 이제 없다 그러면은 뭐 거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뭐 그 속에는 뭐 권리신고를 안 했으니까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뭐 어떤 그 은행 거래 명세서 같은 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겠지. 권리신고를 안 했으니까. 근데 네. 행여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증거. 네. 또 이런 내용은 아까 그 현장 답사에서 내가 너 돈 줄게. 얼마인지 네. 알아야 되잖아. 네. 이런 과정에 또 슬쩍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찾는 거. 또 이제 그 소유자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 증명하는 거는 아까 이제 주민등록 등번호로 이제 거기서 집행기록상의 그 서류 속에 그게 있다 그러면 그냥 확인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또 증거 서류가 되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 그 등기부등본을 이제 또 확인을 해보면서 등기부등본상에 그 나중에 여기에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최초의 세대주가 네. 전출돼 있어 없어. 그리고 그 아들이 네네. 아들이 세대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 예. 그런 경우 많잖아. 예.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그렇죠. 아버지가 떨어지면 네. 세대주가 이제 바뀌잖아. 그러면 이거 세대주네. 이거 세대주가 계약된 거네. 이럴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최초의 그 근저당 설정 당시나 그 당시에 주소를 보는 거야. 이사 나간 세대주. 네네. 그 주소가 거기 돼 있다. 네네. 그러면 된 거야, 그게. 아들이 아니야. 아들이 아니야. 아들은 너무 가짜야. 그것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치밀하게 파악해 볼 수 있는 서류가 잘 챙기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낙찰 전하고 낙찰 후하고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 있는데 낙찰 후에 한다고 그러면은 집행 기록상에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찾는 거지. 그 낙찰 후에 찾는 게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전제로 한 거잖아요. 허위라고. 그렇지, 전제하고. 네. 전제하고. 근데 전제 안 하면은 사실 소용 없는 거잖아요. 이미 가격을 반영해서 한 거니까. 전제인데 내가 잘못됐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임차인이다. 네. 그러면 그때는 경매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까 세 가지 부류라고 그랬잖아. 네. 네? 진성 임차인인데 진성 임차인이 나중에 가격을 적게 하기 위해서 신고를 안 한 경우 또 거기다 살다가 더 살다가 나가려고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찰 전에 한 번쯤 방문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렇죠. 방문해야죠. 몇천만 원이 걸리면 혹시라도 이제 만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네. 답이 좀 나오지. 그러니까 그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대항력인 임차인을 이제 진성이냐 아니면 가장이냐를 밝혀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입찰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내가 제시하는 거는 이제 그런 그 가장 임차인을 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찾아내는 서류, 방법,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